영눈이 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기생화산구로서 해발 247.8m, 높이 88m, 둘레 2685m, 면적 404,264제곱미터입니다. 송당에서 성산 쪽으로 가는 중산간도로 제주 16번 국도 3km 지점에 있는데요. 명오름 정상에서 보면 주변의 다랑시 오름과 도소름, 그리고 저 멀리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이 잘 보이는데요. 지미봉은 어제 18일 저녁에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방송되었던 이영아와 선우은숙이 올랐던 오름인데요. 다리가 아픈데도 선우은숙에게 탁 트인 풍경을 보여주려고 아픔을 참고 오름을 오르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이영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름은 오르는 시간을 길지 않지만 급경사로 올라야 해서 오르기엔 정말 힘든 코스입니다. 오름이란 자그마한 산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개개의 분화구를 갖고 있고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한라산 산록의 기생화산구를 의미합니다. 용이 누워있는 모양이라고도 하고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어있는 것이 용이 누웠던 자리 같다고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화구의 모습이 용의 눈처럼 보인다 하여 영눈이 오름이라 붙여진 화구인데요. 현재로는 용화학이라 표기합니다. 용암 형설류의 언덕이 산지에 있는 복합형 화산처럼 정상의 원형 분화구 3개가 연이어 있고 그 안에는 동서쪽으로 조금 뒤인 타원형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체가 동서면 쪽으로 얕게 벌어진 말구평 화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름기 슬근 화산체가 형성된 뒤 용암류의 유출로 산정의 화구륜 일부가 파괴되면서 용암류와 함께 흘러내린 토사가 이동하여 퇴적된 용암 암설류의 언덕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전사면이 잔디와 풀밭으로 덮여있고 미나리 아제비, 팔미꽃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정상의 분화구를 돌며 손자봉, 다랑시오름, 동거미오름 등이 주변에 있어 잘 볼 수 있으며 성산일출봉과 우도와 제주 앞바다, 월정리해변, 김녕해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즐감하시고 제주 오시면 용눈이 한번 올라보세요. 감사합니다.